살찌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그 살이 잘 찌는 체질처럼 바뀌게 한 이유가 분명 우리 몸속에 있어요. 분명 나는 남들보다 많이 먹지도 않고 오히려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살이 찌는 분들. 바로 우리 몸속에 일명 비만세균 뚱보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뚱보균도 싫어, 이름부터 싫어. 우리 장 속에 바로 이 뚱보균이라고 부르는 여러 균들이 있어요. 몸속에는 좀 더 유익한 유익균, 특히 몸에 나쁜 유해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 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해한 균의 비율이 장에서 너무 높아지면 이 유해균의 특성이 좀 더 약간 유해한 독소, 뭐 여러 가지 지방산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게 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타고 흐르면서 각종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비만까지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고든 박사 연구팀이 실제로 비만한 사람 그리고 비만하지 않은 사람의 장 속의 유해균을 체크를 해봤더니 비만한 사람은 유해균의 수가 3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비만세균이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있다면은 다 뭐 항생제든 뭐든 해서 다 없애고 싶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5개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바로 비만세균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얼마나 해당되는지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하다. 대변이나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다. 음주를 즐기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있다. 평소에 몸이 잘 붓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의욕이 없다까지. 자, 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진짜 하나예요. 평소에 몸이 잘 붓는 편이다. 붓는다. 그럼 난 많이 먹은 거네 그냥. 체질이 아니라 난 많이 먹은 걸로. 음식을 좋아하시는 걸로. 네. 저는 한창 다이어트 할 때 3번 빼고 1, 2, 4, 5번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몸이 순환이 안 되니까 항상 무겁고 그래서 좀 의욕이 없고 누워만 있고 싶고. 그치, 그치. 근데 그럼 또 붓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윤세호 아나운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던 게 같은 사람이지만 비만했을 때는 해당이 됐어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3개 이상일 때는 비만 세균에 노출돼 있다고 걱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러면 제 몸에